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는 속성이라는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좋아해서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라면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일정한 법칙, 이치 또는 원리라는 것이 존재할 것이 분명합니다. 돈도 그렇다는군요. 우리는 그저 돈이란 열심히 일하고 적게 쓰면 많이 모아서 결국에는 부자가 되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사는 거야 우리 한민족을 따라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부자가 아닌 그럭저럭 애매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뭔가 많이 부족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돈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다면 돈에 대한 이해를 더 깊고 넓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들만 알고 실천하는 그 돈의 속성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돈과 더 친해지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면서 멋지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귀를 쫑긋 기울이는 이야기는 바로 서사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개인의 서사란 굴곡진 삶을 살아오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우뚝 올라선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게 인생의 쓴맛,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래야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쵸? 오늘 우리에게 돈의 속성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분은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23살에 부모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가서 빈민촌에 살면서 사과 박스 나르는 일을 시작으로 17년 동안 이불 가게, 한국 식품점, 편의점 등 7개 사업에 손을 댔지만 모두 줄줄이 실패했다가 만 40세에 전 재산이던 $2,30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50만 원 돈을 털어서 인수한 8번째 사업이 성공을 해 지금은 미국 40여 개 주와 세계 11개 나라에 진출한 기업을 소유한 김승호 씨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가 쓴 책 돈의 속성이 출간된 지 1년여 만에 149세를 찍었다고 하니까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이미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책을 읽으셨다면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영상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성공의 김 회장이라고 불리는 이 김승호 씨가 실전에서 터득한 돈의 속성을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부자들만 알고 행하는 돈의 속성. 첫 번째, 돈은 중력과 같다. 옛부터 있었던 돈이 돈을 번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게감이 크면 클수록 다른 돈을 끌어들이는 힘도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10억을 모으는 게 목표라고 했을 때 처음 1억을 모으기까지는 100의 힘과 노력이 필요했다면 단순 계산으로 1억을 모을 때마다 필요한 힘, 그 100에다가 곱하기 10을 하면 10억을 모으기 위해 필요한 1000이라는 힘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순한 계산이 나옵니다. 그냥 곱하기 곱하기 해버리면 되니까요. 하지만 돈은 다른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처음 1억을 모을 때는 100이라는 힘과 노력이 필요했겠지만 그 다음 1억을 모을 때는 100이 아니라 90의 힘만 들어가도 되고 또 그 다음에 1억에는 80의 힘밖에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점차 노력과 힘을 적게 들이면서도 버는 양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김 회장의 경우도 매장 한 개를 300개로 확대할 때까지는 수년이 걸렸지만 300개에서 600개로 매장을 늘리는 데는 단 1년이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에 가속이 붙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불어나는 것이 돈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힘들더라도 굴리고 있는 그 눈덩이가 가속이 붙을 수 있을 때까지 지치지 말고 계속 힘차게 굴려야 하는 것이죠. 오랜만에 일이 잘 풀려서 돈이 좀 들어왔다고 그 돈 가지고 어디에 쓸까 궁리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래가지고는 부자가 되기는커녕 안정적으로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부자들만 알고 행하는 돈의 속성. 두 번째, 돈은 사람과 같은 인격체다.
자본의 집합체라 할 수 있는 회사가 법인이라는 지위를 획득하면 사람처럼 법적인 권리 능력을 인정받는 것처럼 돈도 인격체처럼 스스로 존재하고 생각하며 개별적인 실체를 가집니다. 돈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 같이 감정과 생각,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고 흩어지는 것을 싫어하며 반대로 모여있기를 좋아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대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돈을 사람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인격이 있으니 말입니다. 큰 돈은 어른이고 적은 돈은 아이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면 그 부모와 말다툼을 하게 되는 것처럼 적은 돈이라고 무시하고 함부로 낭비하면 큰 돈과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큰 돈을 모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돈은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돈은 무시당하고 하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군들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도박하고 쓸데없이 사치하고 무계획적으로 돈을 쓴다는 것은 돈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죠. 그러니 돈은 자신을 무시하고 하대한다고 생각하고 가차없이 떠나버립니다. 세 번째가 돈을 배려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돈을 배려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쓰라는 말씀이에요. 돈을 좋은 데 쓰면 다시 돌아오게 마련이고 또 그렇게 다시 돌아올 때는 두 배, 세 배가 되어 큰 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돈은 아끼고 큰 돈은 생각하고 제대로 써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부자들만 알고 행하는 돈의 속성. 세 번째, 일정 수입이 불규칙한 수입보다 강하다. 현금 흐름의 중요성과 일정하게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의 힘을 강조한 말입니다. 은퇴자금을 마련할 때 자산 규모보다 현금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는 말이 있죠. 엊그제 글을 하나 읽었는데 은퇴 이후 생활을 위해서 월 500만 원을 꼬박꼬박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나열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이 연 2% 이자를 주는 적금에 현금 30억 원을 넣는다, 뭐 이런 거였어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사람들은 아니 세상에 현금 30억 원을 은행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죠. 현금 자산을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재벌밖에 없을 거예요. 이 글쓴이가 하고픈 이야기는 안정된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에게 3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연금과 그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일이라도 해서 매월 총액으로 5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면 현금성 자산 30억 원을 은행에 넣고 있는 것과 같으니까 은퇴 이후 자금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것도 없고 가진 게 없다고 기죽거나 자신 없어 하지 말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1년 강수량인 1000mm의 비가 하루아침에 쏟아지면 홍수가 되고 재난이 일어나지만 1년 내내 정기적으로 적당하게 비를 뿌려주면 보약처럼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1년 연봉이 같더라도 돈이 듬성듬성 불규칙하게 들어오면 돈이 모이지 않지만 매월 같은 금액이 꼬박꼬박 들어온다면 그리고 그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돈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적은 돈이라도 꼬박꼬박 들어온다면 조직화해낼 수 있고 결속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자들만 알고 행하고 있는 돈의 속성. 네 번째, 고생해서 번 돈은 공짜 돈보다 힘이 세다. 쉽게 번 돈 쉽게 나가는 법이죠. 같은 천만 원을 벌었더라도 돈을 번 과정에 따라 그 무게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돈의 무게는 돈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결정되는 일이고요. 상속받은 돈으로 겁없이 사업을 벌이다 싹 말아먹은 것에 더해서 큰 빚지고 이혼까지 하게 되는 분들이 주위에 한두 분은 계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닥친 돈은 복인 것 같지만 아주 지독한 맹독성일 수 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부자들만 알고 있는 돈의 속성. 다섯 번째, 마지막, 남의 돈도 내 돈 같이 대해라.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이고 내 돈이 귀하면 남의 돈도 귀한 법입니다. 내가 남에게 식사라도 대접할 때와 남이 사는 음식을 먹게 될 때의 그 심정이나 마음가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되는 대목이죠. 그런데 남의 돈이라고, 나라 돈이라고 눈먼 돈 취급하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심보로 돈을 대하다 보면 돈을 대하는 자신의 인격이 경박하고 경솔하게 변해서 결국 자신의 돈도 그렇게 하찮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돈과 친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남의 돈 내 돈 가리지 않고 모두 소중하게 다뤄야 내 수중에 돈이 모이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사람 살아가는 세상 이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세상 인심 또한 변해도 돈이 갖고 있는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또 새삼 깨닫지 않으셨나요? 표현은 좀 다르지만 옛날부터 내려온 말들과 김승호 씨가 오늘 들려준 이야기가 모두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마음을 다잡고 돈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도 돈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렇게 행동하셔서 다들 넉넉한 여유를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먹고 사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